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한국에서 직접 번식한 KRCB 자이언트 데이게코 베이비들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총 7마리입니다 이 친구들은 인공번식 증식이 신고된 합법적인 친구들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친구들이고 데이게코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굉장히 귀염귀염한 친구들이에요. 자, 대략적으로 한 마리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초롱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의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직까지 애기 티를 못 벗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부화시킨 바로 이 친구는 패턴리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빨간 점이 굉장히 많죠. 우리 데이게코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많지만 그 같은 종, 자이언트 데이게코 종 중에서도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개체 차이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는데 제 해외에서는 이걸 모프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지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지금 확고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이 자이언트 데이게코 친구들은 주행성 도마뱀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밝은 햇빛을 받아도 이리저리 잘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친구들에게 먹이를 한번 먹여볼 예정인데 자,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먹이를 한번 먹여볼 거예요. 지금 자이언트 데이게코 친구가 옆에 준비해 놓은 귀뚜라미를 보고 달려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줘볼게요. 친구가 너무 배고픈가 본데요. 자연에서도 작은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키운다면 이런 식으로 귀뚜라미도 주셔야 됩니다. 자, 아, 너무 크니? 좀 잘라줘야 되나? 자, 생각보다 친구 머리 크기보다 큰 걸 줬나 봐요. 우와! 자, 아까 큰 거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작은 걸로. 친구야, 이거 줄게. 옳지. 자, 요건 사냥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 머리 크기보다 좀 더 작은 먹이를 챙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다는 먹이들은 뒷다리를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주행성 도마뱀이기 때문에 칼슘제에서 D3가 포함이 된 칼슘제를 챙겨주면 좋고 또는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멀티비타민이라는 영양제를 같이 더스팅해서 주면 좋습니다. 벽에 잘 붙을 수 있는 부치류 개코 중 한 종류입니다. 자, 벽에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수많은 강모들이 빨판처럼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거나 이런 구조를 이루어서 벽에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발끝에는 굉장히 많은 털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네요. 오, 신기해라. 먹이로는 자연에서 곤충도 먹지만 이런 식으로 개코푸드 아니면 슈퍼푸드, 판게아 이런 제품들도 잘 먹기 때문에 제가 주사기에 준비한 이 개코푸디를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친구 안녕,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이고, 내가 손이 다 떨린다. 자, 참고로 이 친구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가면은 못 잡을 확률이 커요. 친구가 지금 처음이라 그런지 이거를 보고 나서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사기로 억지로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먹이 그릇을 배치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자기가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되게 독특하게도 이게 먹이인 줄 알고 이렇게 주사기로 줘도 찾아 먹네요. 오, 제가 손이 떨려요. 다시 도전. 옳지, 한번 닿았죠. 자, 이렇게 한번 닿았으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먹이인 줄 알 거예요. 옳지, 이렇게 먹죠. 옳지, 옳지, 잘 먹는다. 자, 그래, 오늘은 이 정도면 오케이. 이렇게 먹이고 귀뚜라미 먹이고 다음에 슈퍼푸드를 한번 좀 더 먹여보고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슈퍼푸드나 나중에 먹이를 인식을 하고
먹이 그릇을 만들어주면 잘 급식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많이 먹이려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먹이 반응이 없다가도 이 귀뚜라미를 주니까 냅다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먹이 반응이 귀뚜라미 쪽에 더 쏠려 있는 듯 합니다. 작은 친구가 아장아장 사냥을 잘하네요. 옳지, 잘했다. 친구들의 사육 방법은요, 부치류 도마뱀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 이렇게 인공식물들을 넣어줘서 좀 더 벽에 달라붙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뚜껑을 가진 이런 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친구야, 일로 와봐. 옳지, 와. 엄청 사냥을 잘하는 모습 보이죠? 대견합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들은 낮에도 활동하지만 밤에도 활동을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밤 가리지 않고 먹이를 챙겨주셔도 되고,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27에서 30도까지 괜찮고 야간에는 25에서 27도로 조금 서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광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은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시켜줘도 충분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이언트 게이 개코 번식된 개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신기하고 귀엽고 깜찍한 생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